시끌벅적한 이 자리는 킬킹스쿨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스쿨 미팅입니다. 전교생과 모든 교사가 모여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직접 발표하며 공유하고 이른바 단순 게임을 통해 우위도 가집니다. 1845년에 개교한 이 틸튼 스쿨은 MTC, 즉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사립학교로 유명합니다. 학년별 또는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드시 정규 과목 외 스포츠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의 태도를 관찰해 평가하는 이른바 감성평가를 병행합니다. 특히 250명의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교사 44명 가운데 40명이 학교 안에서 함께 지내기 때문에 사제 간 깊은 유대감 속에 다양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 뭐 자기가 교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르죠. 막 그렇게 평가가 없으면은 그냥 막 해가도 성적이 나오면은 그걸 사용하는데 그 태도가 있으니까 뭐 교실에서도 뭐 다 집중하고. 하지만 이런 감성 평가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문제. We talk about what the criteria should be, and then we share that with our students. That's an annual process that we go through to make sure everybody understands not only the definitions of what the standards are to achieve a certain level. 특히 한 해 7천만 원이나 하는 비싼 학비가 단점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설립 목적대로 졸업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생활 속 교육의 중심을 둔 미국 틸튼 스쿨의 교육 방식은 이른바 지, 덕, 체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틸튼에서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